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영어 불경을 위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선종의 말하자면 젠 부디즘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무문관 종용록 백암록.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무문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는, 문이 없는 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the gateless gate. 대개 또 요즘은 gateless barrier. barrier라는 건 이제 뭐 장벽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의 도에 궁극적인 그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벽을 뚫어야 된다, 벽을. 어떤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은산철벽이라고 또 그 주련 같은 데 이렇게 뭐 대웅전이나 무슨 조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주련이 걸려 있거든요. 은산철벽. 이건 뭐냐면은 불교의 어떤 그 깨달음의 궁극적인 그 이제 관문이 은산철벽이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죠. 상징적인 얘기. 은산철벽을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게이틀리스 게이트다. 문이 없는 문이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은 또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뭔가 그 이제 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gateless barrier.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무문관 이런 얘기, 문이 없는 문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 그 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또 서양 사람들에게 그 일본의 선사들, 젠지들이 이제 많이 그 포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선종에 대한 책들이 일본어로 거의 그 돼 있고, 일본, 물론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이 중국에 돼 있지만은, 원 텍스트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말로 이력을 하고 또 일본에서 이제 영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패니스 그 텀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The gateless barrier sometimes translated as the gateless gate. is a collection of 48 Chan, Zen Guans, compiled in the early 13th century by the Chinese Zen master, Wu Mun Hekai. Japanese, Wu Mun Hekai. 무슨 말이냐면, 문 없는, 이제 여기서 방벽이라고 그랬는데, 뭐, 문 없는 벽, 문 없는 문이죠. 문 없는 문이라는 건 때때로, 이제, 그 게이틀리스 베리어로 번역을 하지만은 뭐 그전에는 또 게이틀리스 게이트로 번역되며 중국의 선사 옛날에 13세기 우먼 헤가이 그러니까 문은 헤게 무문 헤게 무군 무문 헤게 선사가 이제 일본말로는 모네카이로 뭐 무모네카이 우리말로는 이제 무문 해계라고 이제 하죠. 이분에 의하여 13세기 초기에 48개의 공안의 모음집으로 이제 편찬되었습니다. 이 공안이라는 것은 구자불성, 궤도불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 그랬거든요. 뭐 이런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이제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이런 것이 48개를 한 데 모아놓은 것이 무문관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The title has a double meaning and can also be understood as woman's barrier. The compiler's name, which literally means no gate, is the same as the title's first two characters. Woman's preface indicates that the volume was published in 1228. Each one is accompanied by a commentary and verse
Woman, classic edition includes a 49th case composed by Anran, pen name for Cheng Qingji, in 1246. Wu Liang Xiong Su also supplemented the volume in the verse of four stanzas composed in 1230 about the three checkpoints of Zen master Huang Yong. These three checkpoints of Huang Yong should not be confused with Do Xue's three checkpoints found in case 47.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문관이라는 그 제목을 얘기하는 제목.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무문관이라고도 이제 그러니까 게이틀리스 게인트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저자가 무문의 해계이지 않습니까? 무문이 원래 분명히 무문, 문이 없는 거기서 따온 것도 있고 이 무문이라는 그 저 선사 이름에서 따온 것도 있고 또 문이 없다, 노 게이트를 의미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무문의 서문에는 이 책이 1228년에 출판되었다고 나와 있고 각 공안에는 무문의 해설과 이제 시가 개송이죠. 시가 함께 이제 제공됩니다. 옛날 판에는 1246년에 안만 정청지가 그 이분이 재상이죠. 당시 남송 시대에 그 당시에는 그 관료들이 재상이나 뭐 이런 그 장관이나 이런 아주 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나 그 선불교에. 그래서 이제 이 재상이 편찬한 49번째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8칙, 48개 이제 공안이 주로 이제 실려 있지만은 이 남송 후기 때 재상인 정청지가 편찬한 그 무문관에는 49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종소 무량, 무량 종수, 종수는 또한 1230년에 황룡 해남의 황룡 삼관에 대해 구성된 네 개의 연으로 구성된 논문으로 이 책을 보냈습니다. 황룡 삼관. 이제 황룡의 이 삼관은 47, 무문관 47 그 케이스에서 47칙에서 발견되는 도설상관과는 이제 혼동이 안 된다. 혼동돼서는 안 된다. 다르다 이거지. 황룡삼관이 있고 이제 도설삼관이 있다. 그 이제 황룡삼관이란 것은 뭐냐면은 아수 하사불수 내 손이 부처님 손과 닮은 것은 왜일까? 뭐 이런 얘기. 무심코 등띠에 베개를 손으로 더듬다가 엉겹결에 깨닫고 가가 대소하노니 원래 온몸 이것이 바로 손이었었군.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존귀한 부처님의 손과 같은 엉구에 결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개. 또 두 번째는 내 다리가 노새의 다리와 닮은 것은 왜일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는 각 제각기 태어나는 인연이 있네. 뭐 등등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황룡상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논리를 초월한 그런 뭐 얘기인데 이런 것을 다 이제 투관을 해야 깨달음에 이제 이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룡상관, 뭐 도설상관 이런 게 있습니다. Along with the Blue Cliff Record and the Oral Tradition of Hakuin Ekaku. The Gateless Gate is a central work much used in Rinzai school practice. Five of the one in the work concern the sayings and doings of Zhaozhu for concern woman. 여기서 이제 블루클리프 레코드라는 거예요. 블루클리프 레코드.
이거는 벽압록을 얘기해요. 벽압록. 아까 지금 무문관이 나왔고 벽압록이 나왔고 종영록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선종 공안집이에요. 공안집. 유명한 벽압록. 나중에 또 이제 이걸 할 겁니다만은 벽압록. 이걸 이제 블루 클리프 레코드. 그다음에 학구인 에카쿠라는 거는 근대에 일본의 이제 그 백은 해학 스님이라고 그분의 구전과 함께 게이틀리스 게이티는 린자이 종파에 여기서 린자이라고 하는 것은 린자이 스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재종을 얘기하는 임재종. 예. 임재종. 임재를 린자이라고 그래, 린자이. 예. 그러니까 이 벽압록 저 게이트는 무문관은 린자이 그 종파의 수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심 텍스트입니다. 이런 얘기고 이 무문관은 이제 다섯 개의 관이 조주 스님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고 네 개는 이제 운문 스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The common theme of the 관 of the 우문 관 and of 우문's comment is the inquiry and introspection of dualistic conceptualization. Each one epitomizes one or more of the priorities of the consciousness that act like an obstacle or wall to the insight. The student is challenged to transcend the polarity that the Guan represent and demonstrate or show that transcendence to the Zen teacher.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이 책을 그 공안은 공안이랑 이제 공안이라는 것은 이거죠. 공안. 공적인 어떤 숙제, 공적인 이제 물음 뭐 이런 뜻인데 그 공안과 주석 그 공통 주제는 이원론적 개념화에 대한 탐구와 성찰이다. 각 공안은 통찰의 장애물이나 벽처럼 작용하는 의식의 양극성 중 하나 이상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수련생을 얘기하는 게 수련생, 선을 닦는 사람들, 스님들도 되고 뭐 일반도 말하자면 선을 닦는 관을 닦는 그 수련생이 이제 관이 나타나는 양극성을 초월하고 그 초월성을 선 마스터에게 보여주거나 보여주도록 도전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안을 들고 이제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공안을 갖다가 그 타파하면은 선 마스터, 선 마스터라는 건 이제 선의 그 스승이지. 뭐 조실이라든지 방장이라든지 뭐 선원장이라든지 유나라든지 그분에게 보여주고 또 이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법거량이라고 그러죠. 법거량. 자기 어느 정도 그 닦은 깨침의 뭐 내용을 어떤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가를 받는. 그리고 이제 이 문문관의 구조와 내용 어떻게 되어 있냐. Structure and contents. The text was originally prepared by 우문. As a record of his teaching during a monastic training period held at the Rongshang Monastery in the summer of 1228, Uman selected 48 guans and commented on an edited verse for each guan. His teachings were transcribed and, after the training period, were compiled into the collection called the Uman. 관.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원래 무문이, 무문선사가 1228년 여름 용상사란 절에서, 열린 승려 수련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름 안거를 얘기하는 거야. 한거 때,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친 기록으로 이제 준비한
교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오문은, 모문 스님은 48개의 관을 선택하고 각 관에, 공안에 대해 주석을 달고 거기에 이제 어떤 구절을 추가해서 그 말했지만 그런 게 이제 그 책을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필사된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베끼고 베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문관이라는 그런 그 공안 모음집으로 편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It was customary in China at the time. An edition might have editions of text inserted by a subsequent owner or publisher. The most well-known version of text is from the Japanese woodblock edition, made from the 1246 manuscript edition that contains the following section. 당시 중국의 관례에 따라 판에는 이제 후속 소유자나 발행인이 삽입한 텍스트가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은 다음 섹션을 포함하는 1246년 필사본으로 만든 일본 목판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목판으로 또 이것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선, 참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도 뭐 수식관이라든지 비파사나라든지 윗바사나 이걸 통해서 이제 도를 이루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남인도의 보디 다르마가 디아나라는 그 인도의 정통 명상, 불교 명상법을 중국에 가져와가지고 소림사에서 면벽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중국말로 선, 사유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퍼져나갔습니다만은 인도의 그 전통적인 선이라는 것은 이제 요가로부터 시작한 거든, 요가. 이런 이제 그 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쭉 지금 얘기를 해 놓은 거니까, 이걸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가 상, 선과 함께 불교에서는 불교 특유의 선사상을 이제 발견시켰다. 석가모니는 처음에 두 선인에게서 당시 최고의 그 선정을 배웠으나, 이는 육체에 고통을 주고, 사후의 해탈을 구할 뿐 현세에서의 해탈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체험하고 그 뒤부터 홀로서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선정은 신심이력, 몸과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일상생활 중에 해탈의 생활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서는 원시불교에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이제 되어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불교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막,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러죠. 사념처, 신수신법, 그 다음에 사무람, 자비희사, 뭐 사제, 고진멸도, 팔정도 속에는 반드시 선정의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그 교리나 어떤 그 이론에는 반드시 명상, 선정이 수행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원시불교는 사성과 팔등지, 구차, 재정을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문관 일강, 문문관 일강 영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